치어를 빨리 키우려고 싶은 탐욕 덩어리들을 위한 영상이지만 절대 따라하지 않았으면 하는 영상. 저의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이런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테차 걸음방을 통해 구피들이 브라인 시림프를 빨아먹는 장면인데요. 오늘 영상은 이제는 아주 흔해져 버린 이 마테차 걸음방으로 치어를 급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마테차 걸음망 안에서 뭔가 꿈틀대고 있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치어입니다. 보통의 치어들은 이런 부화통 안에서 어미들의 공격을 피해 살고 있죠. 이런 부화통에서도 얼마든지 치어를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치어들은 이렇게 걸음망에서 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의 노하우는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노하우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브라인들이 치어들과 함께 걸음망에서 헤엄치고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걸음망에 치어와 브라인을 함께 키우면 치어들이 배가 고플 때마다 계속해서 브라인을 잡아먹으면서 급성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키우면 두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급여로 인한 소화 문제, 두 번째는 수질 문제로 인한 바늘꼬리.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보통 생후 7일에서 14일 정도를 이렇게 키우는데 짧은 기간이라 그런지 단 한 마리의 탈락도 없었고요. 수질 문제 역시 매일매일 환수를 해서 그런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럼 열흘이 지난 치어들을 부화통으로 옮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치어를 빠르게 키우는 방법 중 하나를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이니까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단 한 마리의 치어 탈락도 보지 못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복권하세요. 뿔뿔.